유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계 수표와 수표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도 잘 없으시고 저도 이게 실제로 써보진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자, 가계 수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 아까 말한 그 당좌 수표 그게 아니고 개인이 쓴 거죠. 개인이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표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당좌 수표가 구별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지급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지급의 확실성을 높여주는 것이 이 수표 카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표 지급은행이 신용 있는 거래처, 수표 발행인에게 수표 카드를 발급해서 주고, 그 거래처가 발행하는 수표의 수치에 대해서 지급을 담보하여 수표의 피지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표 카드는 누가 발행한다? 개인이 발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수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개인 수표를 발행하는 은행이 그것을 수표 카드를 발행해서 보여주면, 아, 은행이 이것을 담보를 하고 있구나, 그 지급을 담보하고 있구나라고 믿으면 어떻게 그걸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겠죠. 그래서 뭐 하게 된다? 그 수표에 뭘 높일 수 있다? 피지급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이 수표는 부도나지는 않겠구나. 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낮겠구나. 지급될 가능성이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 사람이 신용이 있겠다라고, 신용이 있는 것을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겁니까? 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거죠. 지급은행의 이 수표카드에 대한 지급담보 책임은 수표법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책임이다. 즉, 수표법상의 책임은 아니고 민법상의 책임이다. 이러한 수표카드의 법적 성질은 뭐냐면, 지급은행을 대리해서 수표 수취인과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개념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표카드는 개인 가계수표 같은 경우에서 그 지급성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이 발급해주는 카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전 시간에 이 소구와 관련해서 어음법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표에서도 이 참가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라고 하는 것은 소구권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소구 의무자에 대한 소지인의 소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3자가 어음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를 하는 사람을 참가인, 참가를 당하는 소구 의무자를 피참가인이라고 한다. 자, 참가 인수는 우리 수표에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자, 수표는 인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인수는 어디에만 해당된다? 어음에만 해당된다. 수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참가 인수는 뭐냐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지급인이 만기 전에 수표 소지인에 대해 어음 소지인에 대해서 내가 만기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가 인수라고 하는 것은 만기 전 소구권이 발생했을 때 소구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제3자가 특정한 소구 의무자를 위해서 그자와 동일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행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가 인수는 이미 어음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당사자는 참가 인수의 자격으로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래서 누구나 참가 인수를 할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 발행인, 대서인, 보증인 등도 참가 인수인이 될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주채무자는 아니죠. 근데 참가 인수돼 버리게 되면 인수인이 되면 무슨 채무자? 주채무자가 될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주채무자, 더 책임이 더 강화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소지인을 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참가인은 소구 의무자이며 발행인, 피서인 및 이들의 보증인이 모두 피참가인이 될수 있다. 방법은 참가인수인이 어음의 참가인수의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어음 소지인에게 거부한다. 참가인수는 무조건이어야 되고 일부 참가인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가인수에는 피참가인을 표시하려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참가를 하는지를 표시하라는 거죠. 통지, 참가인수인은 피참가인에 대해서 참가인수로부터 이 거래일 내에 그 참가인수에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인수가 되었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죠. 효력을 보면 참가인수인은 소지인과 피참가인 후자에 대해서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자, 요건 저번에 어음법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지가 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가 발행인이고요. 자, B가 수취인입니다. C한테 배서했고, D한테 배서했고, E한테 배서했고, 이렇게 가서 Z한테 이렇게 지급위탁을 해서 갔는데, F가 Z한테 지급, 이제 만기 전이면 인수 제시를 했겠죠. 인수 제시했는데 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만기 전이라도 인수가 거절되면 뭐 할 수 있다? 소급권을, 인수 거절되면 소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럴 때, 이때, E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E-라는 사람이 F한테 내가 그것을 참가 인수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소급권을 저지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 통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가 인수를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참가 인수는 여기서 E-입니다. 참가 인수는 소지인과 피참가인, 후자에 대해서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F라든가, 그 후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만약에 C를 위해서 C-가 했다라고 하면, 참가, 소지인 F, 그 다음에 D 후자, D, E, 이런 사람에 대해서 누구와 C와 똑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참가인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뭐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적법한 지급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거절되면 소지인은 지급 거절 증서를 작성해서 참가 인수를 포함한 소급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만약에 E-이고 C-에 대해서 이렇게 참가 인수를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참가 인수를 했지만 이 사람이 또 만기의 지급을 보장이 안 되겠죠. 딱 했는데 거절됐습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이 전자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소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가 인수인 C-를 포함한 소급 의무자들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권리의 설명. 참가 인수가 있으면 C-가 있으면 소지인은 피참가인과 그 후자에 대해서 소급권이 있죠. 당연히 C-가 C를 위해서 참가 인수 해버리면 F는 D라든가 E에 대해서 권리를 갖습니까? 갖지 않습니까? 당연히 갖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전자에 대해서 해주겠다는데 굳이 자기 사람에 대해서 소급권을 가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후자에 대한 소급권, 이 C라든가 D, E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소급권을 잃게 된다. 전자는 소지인에 대해서 소급금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엔 참가 지급. 참가 인수가 있고, 참가 지급이 있는데, 참가 인수는 수표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가 지급. 자, 참가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 전 또는 만기 후에 소급권이 발생한 경우, 소지인이 소급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특정 소급자를 위해서 소지인에게 소급금액 상당을 지급하는 거.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음에서 이렇게 소지인이 만약에 참가 인수를 하겠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일방적 의사 표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이 사람이 받을 이유가 있나 없나요? 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신용이 없는 사람이면 자기가 소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C, D, E에 대해서 권리를 어떻게 되나요? 잃어버리잖아. 이 사람이 참가 인수를 허용해주면 그 때문에 이 사람이 소지인이 C-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yes냐, no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어법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가 지급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예, 근데, 똑같은 예에서, A가 발행인이고, C, D, E, F, Z, 이렇게 있을 때, 자, C를 위해서 C-가 참가 지급을 해버립니다. 자, 지급이라고 하는 건 뭐죠? 돈을 주는 거죠, 돈. 그러면 F가 C-가 이렇게 F에 대해서 참가, 이 사람이 이제 지급 거절되죠? 지급 거절되고, 거절돼서 소급권을 행사했을 때 이 F가 Z에 대해서 지급 거절돼서 소급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C-가 참가 지급을 해버린 겁니다. F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서 C, D, E에 대해서 F는 소급권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죠. 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뭘 받았어요? 현금, 돈을 받은 거죠.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족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를 권리를 행사받은 거나 똑같기 때문에 저기 C, D, E에 대해서 소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참가 지급에 대해서 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사람하고 C하고 F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런데 네가 참가 지급을 하겠다니까 내가 당신한테 감정이 있으니까 거절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C, D, E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당신 F가 C가 참가 지급을 하겠다고 했을 때 돈을 받았더라면 내가 의무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C-에 대해서는 F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가 인수하고는 달라요. 인수는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해서 선별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참가 지급의 경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급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기 전 또는 만기 후에 소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참가 지급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어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수표에서는 이 말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만기 전 만기 후 이런 말이 안 되겠죠. 뭐만 나온다? 지급 거절로 인해서 소급권이 발생했다라고 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승낙의 불효 이 나오죠. 참가 지급은 참가 인수와 달라서 소진의 승낙이 필요 없다. 그렇죠? F는 C-가 지급을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데 굳이 그거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진의 승낙이 필요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차를 보시면 당사자 참가 지급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피참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소급자다.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B, C, D, E, F 시대 자 C를 위해서 C-가 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이 피참가인이고 이 사람이 참가인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소급의무자죠. 당연한 얘기고요. 방법 참가 지급인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소진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일부가 안 된다고 그랬죠. 참가 인수는 일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렇지만 참가 지급에서는 일부는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구 소진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참가 지급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F가 C-한테 너 참가 지급 좀 해라 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거죠. C-가 알아서 하면 몰라도. 통지 참가 지급은 피참가인에 대해서 이 거래일 내에 참가 지급의 통지를 하여야 된다. 참가 지급은 이 피참가인에 대해서 며칠 내에 이 거래일 내에 참가 지급의 통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과실로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어음금액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효력, 책임의 면제. 자, 참가 지급으로 인해서 소지인은 소구 금액을 상환받았으므로 만족을 얻은 것이 되고 그 결과 모든 어음상의 권리를 잇는다. 당연한 얘기죠. 피참가인도 소진에 대한 소금을 면하고 나아가서 피참가인보다 후에 배상인 및 그 보증인도 의무를 면한다. 뭐 이건 그림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건데 자 이 C-가 C를 위해서 해주게 되면 D, E, F. F는 실질적으로 소진이죠. 만족을 받았으니까, 지급의 만족을 받았기 때문에, 다 권리 잃고, 그 다음에 D, E도 마찬가지로 권리가 있죠. 의무를 면한 거죠. 청구권의 취득. 지급을 한 참가 지급인은, 즉 C-는 피참가인 C와 그의 어음상의 채무자에 대해서 어음금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죠? C가 이제 F를 변해주면, C-는 F의 권리를 다 갖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C-는 C, B, A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피참가인하고 그 어음상의 전채무 전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C, F가 갖는 권리를 취득하는데 다만 D, E에 대해서는 권리를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단축이 많이 되죠. 상환 청구, 즉 소급권 절차가 단계가 여러 번 이루어져도 많이 생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수표의 어떤 특이한 제도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저기 실질적으로 오늘이 그 저기 수표법, 엄수표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전자금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새로운 직업수단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로서 통상 일반적인 교과서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 문제에 많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올바른 정답은 아니고요. 또 이게 전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주어지면 법학 관련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때, 주관식 기말고사라든가 중간고사 또는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주관식으로 이제 답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문제가 수표의